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잇따라 진료를 축소하거나 멈추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혹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만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예약이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나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또 친구가 3-4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진단받은 1형 당뇨 아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데 인천 지역에서 그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현 사태가 심각하다며 80살이 넘었는데도 충청 북도에서부터 올라온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휴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 갔더니 개인 병원은 종합 병원에 가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와 가족들은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당신들의 아들, 딸이라도 이렇게 방관하고 입으로만 죄송, 죄송 할 수 있겠냐며 큰 소리 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경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불보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먼저 휴진을 멈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들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